자, 우리 그 명문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많이 해주셨죠? 예, 면접의 정석.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법, 그거를 갖다가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이 책에 대해서 구입을 아직 못하신 분께서는 이제 네이버 면접의 정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종 이제 대형 서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법을 저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예스24 쪽에서 제가 이제 클릭을 한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메인 저자서 앞쪽에 있죠? 예, 앞쪽에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안에서는요, 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요쪽이 이제 메인이죠. 네, 요쪽이 메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 그 중앙대학교 우리가 탐구형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끔 이제 경희대, 건국대 요 파트도 나와 있죠. 이화여대 이런 데에서 뭐 기출문제들, 뭐,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테 기출문제들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핵심은 역시 서울대 연고대 쪽, 네, 그쪽입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으로 면접의 이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저희가요, 목차 구성을 쭉 보시면은 이제 주제별로 각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모아놔서 그 주제에 맞게끔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물화생지 파트로 나왔지만 인문계는 크게 이제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희가 목차를 갖다가 주제별로 이제 목차를 만들어서 이 주제별로 만들었다. 즉, 인지 프레임이라든지 인지 부조화 쭉 지식과 배움 그래가지고 주제별로 해서 쪽에서 10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번, 12번, 13번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제별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대학들은 저희가 교육계열까지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은 1번 프레임, 2번 서울대 1, 그러니까 큰 주제에 서울대 연고대 문제를 집어넣어놨다. 그죠? 프레임에 서울대 일반 인문이라든지 응용 문제, 항상 그 마지막에 이제 응용 문제 쪽으로 이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 쪽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응용 문제 편으로 해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응용 문제는 결국 예상 문제가 되겠죠. 예상 문제.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 지식과 배움,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연대, 고대 문제 이제 큰 주제를 해서 그 주제에 서울대나 연고대 문제는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놨고, 그래서 5번 다양성이에, 6번 세계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실 겁니다. 세계화, 인물과 역사, 그죠? 서울대 문제 들어가 있고, 응용 문제 있고, 정치 이해,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는 이제 주로 이제 도표 문제죠. 그죠? 특히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쪽에서 도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올해는 제 생각에는 연대나 고대 문제도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도표 문제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서 단답형 기타 주제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강대 같은 경우 과거의 기출문제를 집어넣어 놨는데,
사실 면접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도는 근데 한 대학에서 나왔으면 다른 대학이 공유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국대, 서강대 과거 기출 문제들, 그 다음에 동국대 두드림, 경희대 네오, 고려대 학교형 주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서울대 일반의 예상 문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서울대 일반자. 요 예상 문제는 아마 연구대까지 같이, 그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 갖고 강의할 때도 서울대 예상 문제 가지고 해설하는 강의, 그런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계열은 그 4대 쪽이죠. 그죠? 4대. 4대 쪽, 요쪽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계 쪽의 문제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연고대 쓰는 친구들인데 서울교대 같은데 경인교대 뭐 이런 데들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신 분은 요 교육계열 문제도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좀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로 저희가 교대 쪽의 문제를 같이 이제 또 구성을 해놨습니다. 교대 계열이라 그래서 저희가 교대 계열 그래서 이제 교대 공통. 요 교대의 공통은 이제 모든 교대죠. 공통이니까 이제 모든 교대, 그죠? 모든 교대, 또 사범대학교 보는 친구들 같이 사범대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항상 저희가 이제 교재 자체가, 만들면서, 그러니까 예상 답안을 만들면서 항상 웬만하면 A라는 각도에서 또는 B라는 각도에서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예상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에서 가장 이제 많이 선호하는 서울교대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해설을 상당히 힘들게 달았죠. 그 다음 예상문제, 서울대 예상교대문제 같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서울교대하고 달리게 경인교대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출문제 해설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심지어는 작년에 경인교대 기출문제 해설도 하는데 제가 하루가 걸렸어. 이 정도 기출문제가 해설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많이 모아져 있으니까 경인교대는 서울교대와 달리 예상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면접 후기도 이게 이제 구성이 크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만든 이러한 면접의 교재 요거에 대한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한 교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아마도 요 문제 갖고 했을 때 그 면접에서 어떤 예상 문제 나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문제를 갖다 접근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우리가 면접 문제라는 게 예상된 게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얘기했다,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게 면접입니다. 그렇죠? 왜? 면접이라는 거 추가 질문이 항상 있죠. 추가 질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만들 때는 항상 여러분들 추가 질문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훈련까지도 겸비하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제가 만든 요 면접의 정석 갖고 최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하는데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자, 우리 그 명문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전국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많이 해주셨죠. 예, 면접의 정석.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법, 그거를 갖다가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오랜 처신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구입을 아직 못하신 분께서는 이제 네이버 면접의 정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종 이제 대형 서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화면상 편의상 예스 24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자연계 면접의 정서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갖고 쭉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책이 이렇게 이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책은요, 이제 목차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가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면접 문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고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한번 효율적인 어떤 이 책의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저자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대학교죠. 예,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면접 문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서울대가 축이고, 이제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문제까지 이제 커버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갖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수리 면접의 정석에서 구도는, 큰 구도는 이렇게 잡았어요. 작년에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리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수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면적인 사고죠. 응? 다면적인 사고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책을 구도를 잡을 때 하나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 관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쭉 관점으로 5번 관점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리 문제를 봤을 때 A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풀리는 경우, B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관점이 많을 때는 5개까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왜? 그 면접이라는 게 보통 아이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교수분들이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학생, 그럼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가?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킹하는 게 면접이죠. 안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면접하고 어떤 필기시험하고 차이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교재를 갖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풀이법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사고의 답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학 쪽의 영역 역시 볼까요? 저희가 이제 과학 쪽의 영역도 물화생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갖고 작년에 기출문제들, 그렇죠? 물리화학, 생물, 뭐 지구과학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문제 풀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상세하게 풀이를 이제 구성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존의 심화 학습하고는 다른 영역이 되겠다. 그렇게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두 번째 파트가 저희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면접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면접, 그래서 과거보다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진 않는다. 특히 의대 쪽은 이제 MMI인데 심층 다중 면접 쪽으로 가는 학교들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파트 1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약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의대 쪽에서는 저희가 생물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의대 쪽에서도
심층적으로 나오는 대학들, 그죠? 그런 대학들에서 충분히 카바가 돼갖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파트를 이제 연고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트를 구성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가 큰 폭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있죠. 예, 고대 문제가. 고대 문제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완, 그죠? 고교 추천 완 문제가 심층적으로 들어가죠. 자연계가. 13번 정도. 그 다음에 고교 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면접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 보통 고교 추천 완이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은 40분을 주죠. 그래서 고교 추천 2하고 일반적인 준비 기간이 30분을 준다. 30분. 자, 이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 연고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대도. 그래서 연세대학교든 면접형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우수형, 요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걸 예고하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연고대는 서울대 일반, 서울대학교 일반 문제 유형대로 조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해 놨다. 그래서 연고대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의 서울대 일반하고 겹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서울대 일반 쪽의 문제도 같이 접근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저자로서의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기존의 심층 수업하고 틀리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어떤 훈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리법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